지금 이 시각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주인공, 야 노래만 이분들이 시작하면요 거의 자동으로 요즘에 떼창이라는 말 있잖아요. 떼창을 한다고 합니다. 뭐 신인 가수? 아니요. 아이돌? 아니요. 데뷔 26년 차 이 그룹 소식입니다. 야, 그렇죠. 그냥 왜 이렇게 같이 안 하시네. 저만 하는데 코요태 가면 막 같이 하잖아요, 떼창. 네, 맞습니다. 오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는 건데요. 아마 이 춤만 아시면 아까 앞서서 그 영상을 다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저희가 미국에요? 네, 맞습니다. 이 김종민 신지 백가로 이루어진 3인조 그룹이죠. 가요계 대표 최장수 혼성 그룹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코요태가요 미국 투어 공연에 나섰습니다. 우와. 현지 시간으로 지난 주말입니다. LA에서 펼쳐진 공연의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관객들의 뜨거운 이 환호 아래 정말 대성황을 이룬 공연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. 특히 현지 교민들의 이 떼창, 우리가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,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걸 우리가 떼창이라고 하는데 떼창 속에서 이 공연이 아주 성료했다고 합니다. 코요태 하면은 남녀노소 다 같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렴구 그리고 이 춤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시련 그리고 순정 비몽 등 히트곡 메들리에 정말 LA가 들썩들썩했다라는 소식이고요. 데뷔 26년 차인 코요테이지만요. 미국 공연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이라고 합니다. 미국 공연은 처음이라고 하고요. 그럼에도 전성 매진이고요. 오는 24일 애틀란타와 시애틀에서도 이 공연을 이어간다고 합니다. 코요테가 98년도에 26년 전에 데뷔했어요. 이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 졸업한 학생도 있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 그 나이가 됐어요. 그럼 요즘 아이들이 코요테를 알까요? 확인해 보시죠. 대학 축제장에 26년 차 그룹이 나타났는데 반응은 이랬습니다. 이게 지금 이 마이크에 잘 안 잡혀서 그런데 앞에 있던 대학생들이 아니 그 노래를 어떻게 알죠? 죄다 따라 불렀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대학생들한테만 이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요테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빠지지 않는 행사장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데요. 올해만 하더라도 1월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축제장에는 빠짐없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전히 한 달에는 이제 30번 이상 공연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하루에 5번 이상 공연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 코요테 멤버 뼈카 씨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돈만 맞으면 장소를 안 가리고 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특이한 행사장 갔던 것도 이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파트 입주 1주년 행사에도 이제 갔었던 기억이 있고 뭐 대학교 동창회에도 갔었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데뷔한 지 2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섭외 1순위인 이유는 일단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히트곡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시원한 가창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전방위 활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야, 세상에 아파트 행사까지도 간답니다. 야, 그래서일까요? 26년간 사실 김종민, 왜? 이런 분들이 거의 뺏가 안 싸웠잖아요. 어떻게 26년간 그렇게 계속할 수 있었을까? 알고 봤더니
이거랍니다. 돈.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. 그 파트가 신지가 4, 김종민 3, 백가 3. 네. 맞죠? 네. 네. 이게 이제 그 노래 파트가 아니고 이제 수익 분배 파트들이 이렇게 됩니까? 음악과 관련된 겁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. 네, 메인 보컬이라고 이제 챙겨준 거죠. 메인 보컬. 챙겨준 게 아니라 신지가 양보해준 거죠. 아니, 그럼 전 진짜로 이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라. 아. 네. 아유, 너무 감사하죠. 아, 사실 뭐 고만고만 합니다. 네. 아. 파트라, 내 파트라. 그쵸? 이 수익 배분을 한 사람은 노래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은 춤만 조금 추는데 조금은 아니겠습니다. 뭐 어떻게 나는데요? 그러니까 굉장히 돈 문제 예민하잖아요. 그런데 4대 3대 3으로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인데 이 김종민과 백가 씨는 정확하게 하면 신지가 7이어야 된다. 워낙 노래를 많이 하고 그 노래도 고음이잖아요. 그런데 이 배려해줘서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 것이고요. 신지 씨는 또 반면에 다른 멤버들이 받쳐서서 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배려하고 이런 팀워크가 이렇게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